왜 기대하고 들어오셨을 텐데 다육이가 나와가지고 실망하면 어떻게 해? 근데 얘도 다육이들은 꽃을 자른다고 하는데 얘가 자라고사가 꽃이 이쁘죠? 그렇지만 뿅!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염자입니다. 염자. 이게 조금 타이밍을 저희가 바빠가지고 놓쳤는데, 오늘 일단 염자 그동안에 염자 꽃을 한달 넘게 있었던 것 같아, 거의. 야, 이거 2달 갔지, 꽃은. 그러니까 만개한 이후도. 먼저 피고 나중 피고 하면은 염자 꽃이 오래 갑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시원해서 여기가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염자는 꽃 피우려면은 어떻게 한다고? 물을 물을 많이 안 주고. 주고 온도를 낮추고 직광. 광을 많이 주고, 그죠? 비료도 안 주고, 그죠? 그다음에 아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 스트레스를 이렇게 줬을 때 염자가 꽃을 피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9월 달부터 우리가 밖에 내놓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저 올해 제가 이게 작은 테스트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시험 성적 그게 아니라, 아. 지금이 4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월. 오늘 3월 31일인데, 3월 31일 현재 이곳은 햇볕이 좀 부족하고, 햇볕이 부족하고, 겨우 내내 보시다시피 영양생장을 했던 애를, 분갈이 영상 찍었던 애죠, 얘가. 지금 현재, 지금부터 좋은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사실 얘가 지금, 물은 좀덜 줬어요. 물은 덜 줬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기존에 이미 좋은 처리를 어느 정도 먹었다고 그러면은, 한달 이내에 꽃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4월 말에서 5월 달에 꽃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염자가 봄에도 좋은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간에서도 얘기를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볼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개체가 건강한 애들은 아무래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 지기 전에 이제 우리 얘도 그 엄청 큰 거라고 PD하고 그랬는데, 얘는 훨씬 더 커요. 나이들이 먹은 애들인데, 아무튼 우리 PD하고 얘를 저희가 여기가 어제 다육이 그 화제를 내놨는데, 어제 오늘 아침이죠. 끝머리가 싹 얼었어요. 얼었다는 얘기가 그 5도가 안 돼서 오늘 한 3도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자가 5도보다 더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한 내일은 이제 좀덜 춥다고 그러니까 얘가 한 5도가 최저 온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안 좋으니까 한 이틀 정도는 우리가 비닐 밑에 있게 한 비닐하우스, 다음에, 비닐하우스 옆에 기가림. 이제 비가림이죠, 옆에 튀어 있는 곳에 한 데다가 놓는데, 이슬만 안 맞는 곳에다가 한 이틀 정도 놔서 어느 하드니. 정도 적응을 시킨 다음에 한 3일째 되는 날부터는 그냥 띠약볕에다가 놓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말라서 죽든지, 이파리가 아니면은 떨어지든지. 이파리가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견디고 잘 사는지에 관련해서도 추후에 영상을 합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자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겨우 내내 염자를 방 안에만 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베란다가 좋고, 베란다보다는 야외가 좋으니까 남쪽, 천안 이남은 이제는 염자가 한데 있어도 뭐 얼어 죽는다든가 그럴 괜찮다. 가능성이 오케이. 없으니까 내놓으셔도 되는 날씨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기예보가 갑자기 뭐 이렇게 꽃샘추위가 온다든가 뭐 만에 하나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좀 신문이라도 덮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한 데다 내놓으시고 한번 해보시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린 개체는 곤란하겠지만 이렇게 큰 개체가 실내만 겨우 내내 방 안에만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 적응 과정, 2, 3일의 적응 과정을 거쳐서 야외, 옥상이라든가 한 데다가 놓아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꽃이 행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햇볕이 예뻐지면 햇볕이 쬐이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걔는 제가 그런 모양인지는 모르고 뺐는데 네. 작더라도 어리지 않은 애들은 내놓으셔도 된다고. 얘보다는 조금 크면 좋긴 하겠는데. 아무튼 예. 얘는 나이가 먹은 아이예요. 이 정도까지는 꽃이 저희 농장에서 몇 개 피는 그러니까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겨울의 얘기고 우리 PD님이 욕심이고 아무튼 아니, 개체가 큰 것들 중에 예, 어느 정도 겨울에 방에 있다 그러면은 밖에다 내놓으시는 것도 꽃을 피우든 생식생장을 하든 행여 꽃을 피우지 않더라도 예, 빛을 충분히 준다고 그러면 또 건강하게 적응해서 영양생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지금부터는 염자는 자연으로 자연 곁으로 돌려보내자. 이게 세월농부의 예, 주장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영상은 여기서 전반부 끝. 네, 이어서 뿅 잠시 뒤 뿅 며칠 후지 잠시 뒤.